오늘은 제가 전과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단한 전과는 없습니다. 군대 면제받을 정도의 전과는 없고, 군 면제 받으려면은 5년인가 6년 이상, 구금, 금고형 이상, 징역형 실형을 받아야 사실 면제되고, 또 면제가 이제 그 신체 장애, 뭐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여성이 아닌 이상은 면제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에 뭐 군대 그런 거 생각하기도 전이었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주유소 가서 일했는데 다 무슨 저기 오토바이 배달하던 사람이나 그 소년범 출신, 무슨 깡패인지 조폭인지 그런 형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토바이를 좀 빨리 배웠어요. 면허도 없이 그때는. 면허고 뭐 그때 뭐 음주운전하고 그런 게 그냥 일상이던 그냥 그런 사회였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때는 지금처럼 무슨 음주운전하면 뭐 살인자다 그러는데 옛날에 안 그랬다고. 근데 하여튼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때는 뭐 술도 못 먹을 때여가지고 밤새 PC방 가서 리니지 하다가 같이 일하던 형 뒤에 태우고 오는데 오토바이가 그때 겨울이어가지고 엔진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놈한테 샀는데 거지 같은 거 팔았던 것 같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이 악셀이 잘안 됐어요. 악셀이 잘 드등드등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거나 달렸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밤새고 PC방 가서 이제 그 주유소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횡단보도 불이 켜졌는데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뭐 70km 밟은 것도 아니고 한 4, 50km 됐나. 근데 운전은 좀 미숙할 때죠.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무튼 그냥 달리는데 반대편에 이 봉고차가 유턴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거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어떤 여자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길을 건너려고 했나 봐요. 내가 나오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다시 또 튀어나오는 거야. 건너려고 뛰어오니까 또 어떻게 또 왼쪽으로 또 틀은 거야. 그러니까 유턴하는 차를 박아버렸어. 기절했습니다. 그때 뇌출혈이 그때 나왔고 뭐 며칠 입원하고 나왔는데 그게 벌금형이에요. 이때 중앙선 침범이 됐었나 아무튼 벌금형이 됐습니다. 그러고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군대에는 그 얼차려 선임이 팬티 내려 그럼 팬티 내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폭행도 있었고 저도 뭐 두들겨 맞으면서 욕먹어 가면서 병생활 하다가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나중에 후임들이 왔는데 이제 저를 군기 반장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뭐 똑같이 했지 뭐 똑같은 거죠. 그게 군대였지. 친하게 지내면서 팰 때는 확실하게 팼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그 원래 간질 환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러고 육군교도소까지 가는 나중에는 합의금 내고 나왔지만 근데 이때 그 육군교도소 가기 전에 보면은 이제 검찰관을 만납니다. 검사죠. 검사를 만나면 그 당시에는 뭐 반말 뭐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뭐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80년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남산 중앙정보부 그런 그 취조받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 전과자 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오토바이로 사고를 했다는 이 한두 줄짜리 이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검사의 태도는 이 새끼는 양아치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요즘 뭐 검찰공화국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폭행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맞고 그 어 좀 뭐랄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중대장한테도 가서 너무 힘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찍혔거든. 그리고 뭐 제가 우선은 잘못된 놈이죠. 막 대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도 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던 그런 때입니다. 뭐 맞았다고 뭐 저거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나도 그렇게 맞았고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 오토바이 타던 놈이었다 해가지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은 그냥 본보기였어요. 본보기. 그냥 보내는 거야. 그리고 편지 이런 거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제 후임들도 저한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그 처벌 안 받게 해주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편지 있잖아요. 판사한테 보내는 거 그거를 막아버렸답니다. 제가 보내는 편지도 막아버리고 저는 사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인사과에서 막은 거예요. 다 막아버린 거야 이놈들이. 아무튼 이렇게 촉법 위반으로 징역 받고 나중에 항소해가지고 나중에는 풀려나서 그 전출 가서 이제 군대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나왔죠. 그러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저야 뭐 술 담배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쳐다본다고 싸움 걸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 그냥 어깨 부딪혔다고 싸움질하고 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서 가게 되면 또 이게 나오잖아. 이게 또 나온다. 이 기록이. 그러니까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야. 나라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지나가다 경찰차를 봐도 조금 움찔해요. 아까도 지금 배달 갔는데 경찰차가 저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전 가면 되는데 쫄리는 거야. 괜히 바로 뭐 그거였다고 잡아가지고 뭐 전과조회 해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벌금형부터 어차피 전과로 잡힌다는 이유가 이런 게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살기가 조금 이런 게 좀 불편한 건 있는데 보안 경비 이런 거 일할 때는 그 범죄 열람 그런 걸 해가지고 성 관련된 전과가 있는지 그거를 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폭행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그때 남대문 경찰서 갔던 일이었는데
저하고 친구 하나하고 또 다른 친구. 그러니까 한 A라는 친구랑은 어릴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뭐 이런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야, 좀 뭐 이렇게 좀 살아보자, 살아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고. B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도 B라는 친구는 몇 번 봤어요. 봤으니까 가끔 술 한잔 먹고 뭐 그런 정도야. 근데 이 새끼가 좀 술이 취하면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조금 가짜는 짓을 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보통 저도 뭐 옛날에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들거든. 덩치도 뭐 이렇게 마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놈은 그걸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좀 이렇게 좀 친구끼리 개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시비를 좀 걸어요. 하여튼 그러다 그런 일이 좀 그날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술 먹다가 오늘은 좀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기를 한 대 탁 쳤어. 근데 이거 따기 강도가 그 치킨집이었는데 강도가 우리가 벽에 만약에 모기가 붙어있다 그러면 탁 칠 거 아니야. 그 정도를 친 거야. 그 이거를 신고를 합니다 이놈이. 깽값 좀 벌어보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 깽값 벌어라면서 그거보다 조금 아마 강도가 셌는지 하여튼 그거 한 대 더 칩니다. 그러고 바로 연행대 갔어요. 경찰한테. 둘이 연행 갔는데 파출소 가서 처벌 원한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까지 가잖아요. 경찰서를 갔는데 이놈이 막 과장을 합니다. 저놈이 옛날에 운동하던 놈이고 뭐 아주 과장을 해가지고 그걸 해요. 그 걔를 먼저 보냅니다. 그 경찰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세게 맞았다고 하는데 얼굴이 멀쩡하다 빨갛지도 않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처분이 어떻게 오냐. 벌금형 70만원 폭행. 이게 말이 됩니까? 따기 두 방에 70만원 벌금 내는. 이게 뭐야? 검사를 만난 적도 없어. 그냥 즉결 그 뭐라 약정 아 약식기 약식 이름도 까먹었네. 검사 뭐 조사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사람은 벌금 7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한 정가는 없어요. 사람 남자가 살아가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 주먹 다짐도 할 수 있는 거지. 어?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남자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욕먹으려나? 하여튼 그렇게 컸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아, 나 양아치인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를 들면은 나는 경찰이나 검사가 어떻게 어떤 어려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집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조금 밑으로 볼 거야. 저 밑으로 볼 것 같아. 밑으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예를 들면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검사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그 검사랑 동일한 대학교 후배였어 봐. 뭐 상위 뭐 S 뭐 그런 데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때 전과가 안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전과라는 거는 낙인입니다. 낙인.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고 어떻게든 이거 안 받으려고
합의 보고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마음가짐 조심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과라는 건 낙인이다. 그러니까 합이 좀 늘어날수록 좀 무뎌져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 치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라던가 부모 권력이 없는 이상.